아니 카타르 막 찾아보는데 뜬금없이 저 건물이 나오는 거라 되게 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실물을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택시 타야 돼. 택시. 오늘은 사우디를 떠나서 카타르로 가는 날입니다. 카타르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육로로 갈 거야. 육로. 이 근처에, 근처라기에 좀 그렇긴 한데 카타르랑 옆 나라다 보니까 사우디가 예, 또 육로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살짝쿵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저거 택시 아이가? 택시? 아 지금 누구 있네. 암튼 택시? 얼른 택시? 내가 문 열었던 거구만. 암튼 정신없이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결론은 오늘 사우디를 떠난다, 카타르로 간다, 근데 육로로 간다 가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 사우디에서 카타르로 육로 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려던 연서씨. 나름 사전 준비는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이란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 아 미치겠다. 육로로 못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있긴 있어. 버스가 있긴 있는데 도착을 해도 국경까지 3, 4km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기에는 내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버리면은 버스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다른 루트를 찾아서 가라 라고 해서 지금 다맘이라는 곳으로 가서 비행기를 찾으라네. 아 뭐래요. 진짜 어떻게든 육로를 한번 건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왔다 왔다. 공항 결국엔 이렇게 되는구나. 나의 꿈의 육로 이동은 이렇게 쫑이 났고요. 야 여기가 야, 생각보다 넓구만.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네. 제가 탈 거는 지금 12시 정오 비행기라 가지고 아직 여기는 안 뜹니다. 지금 7시 10분 거까지 밖에 없어 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짐을 붙이던가 말든가. 아. 우와 카타르다. 왔다 왔어. 뭐야. 카타르는 처음인데 일단 공항 안에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사는 물어보는 게 없어요. 어디서 묵을 거냐, 며칠 있을 거냐, 그게 전부였고. 오, 우와 이제 이거 월드컵 한다고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구만. 일단 조정에 카타르 돈을 환전을 했고요. 이 동네 진짜 다행인 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도 사우디처럼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다녔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메트로를 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인 것. 예. 아무튼 제 앞은 지금 이런 느낌이고요. 예. 되게 공항 깔끔합니다. 예. 이런 느낌. 야, 얘 뭐야? 얘 한심자 아이가. 야, 얘가 이거를 홍보를 하냐? 아 웃겨. 메트로 도착. 이거 빨간 라인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DECC 이까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까지 가야 됩니다. 트래블 카드 저기서 사면 되겠구만. Hi ma'am. Hi there. Yeah, good. How are you? Wait, you have mask? Yeah, I do have mask. Should I wear it? Yes. Okay. I didn't know that, sorry. 아,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만. 있어. 진짜 오랜만에 쓴다. 일단 썼고요. 지하철이 생긴 것까진 좋은데 카타르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엔터라즈라는 어플을 통해 본인이 음성이란 걸 인식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 어플은 카타르 국내 번호가 있어야 음성 바코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나처럼 하루 이틀 짧게 경유해서 카타르 번호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겐
음성 바코드를 받기까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타기 전부터 복잡하구만. Yeah, so now I just buy one-way ticket, like a two-rio. No, that is stopped. Due to COVID, we stopped that two-rio ticket.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원데이 파스를 끊는 걸로. 아이고, 드디어 간다. 오, 예. 야, 진짜 지하에 있네. 오, 카타르 지하철. 우와. 야, 이거 축구장 뭐냐? 귀엽다.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분께서 와보라며 손짓을 한다. 왜 저러 가는 거야? 뭐지? 아, female. 아, 아, 카타르도 이래 돼 있구나. 아니,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여기가 이슬람 국가라 가지고 남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열차도 남자 칸, 여자 칸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저는 남자 칸에 있었고요. 아무튼 분위기는 대충 이런 느낌? 되게 쾌적합니다. 이건 약간 VIP를 위한 그런 뭐 시기 같은데? 우와. 야,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는데? 카타르 지하철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 근데 좌석이 조금 불편하네. 완전 직각. 완전 이래 직각이랄까? 그건 좀 아쉽네. 야, 근데 지하철 한번 이렇게 탔다고 되게 좀 설렐 일인가? 아니, 너무 간만에 이런 문명의 맛을 보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무튼 내가 카타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지하철 지도도 주시고 관광 책자도 주셨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숙소 제일 싼 데를 예약을 했는데 2박에 7만원이거든요. 그래도 10만원 이하로 설정하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 근데 완전 그냥 주택가인데? 그냥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건? 짜잔. 야, 완전 그냥 방인데? 그냥 집에 있는 한 방을 주신 것 같거든요. 이 조명 이렇게 있고 침대 이렇게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숙소 도착했고 카타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가서 보고 다시 오는 걸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와, 진짜 여정이 너무 길어. 아, 피곤. 와, 세상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삼스럽게 인사를. 네, 아무튼 저는 도하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 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끝내고 다음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 Hi there. I want to say this building. Yeah, that one is Crescent Hotel. Yes. Yes. Hotel. Yeah. Hotel. Is it okay if I just type it? Yeah, it? Sure. Yeah, please. Thank you. 아, 이거 호텔이었구나. 우와. 우와. 어, 바로 보이네? 오, 소름 돋았다. 세상에.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보기 위하여. 아니, 카타르에 되게 특이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건 진짜 내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오긴 했는데, 와. 야, 어째 저런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 생각을 했지? 야, 미쳤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런 느낌? 이거 다 호텔일란가? 진짜 앵간한 건물들은 다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들어가지고 진짜 약간 another level이라고 해야 되나? 신기하다. 일단 마지막 날이니까 배낭여행자로서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일단 지하철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와, 이건 진짜 가산점화 엄청 주고 싶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지은 것 중에 제일 잘 지은 거. 그리고 단점은 숙박? 비쌉니다. 예, 없는 건 둘째치고 일단 비싸. 너무 비싸. 진짜 최소한 4, 5만 원 줘야 되고 호스텔 같은 건 아예 없는 것 같고 돈을 아껴야 되는 배낭여행자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다. 진짜 숙박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그게 좀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거든요. 의외로 찾아보면 볼거리는 있어. 막 사막 투어 같은 것도 나름 준비해놓고 막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느슨하게 여행 일정을 짠다는 가정하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야, 여기 지금 나이트 마켓이라고 해서 왔는데, 예, 완전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인데? 아니, 왜냐하면 봐봐. 봐, 다 차로 이렇게 이동해. 차로 이렇게 다 이동해가지고, 여기 주차하고, 먹으러 가고, 막 이런 식이라니까? 저렇게 앉는 좌석보다는 그냥 차 안에서 먹거나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먹는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다 이렇게 차로 다니지. 이 보행자 인도가 잘 안 돼 있구만. 아, 그리고 카타르도 뭔가 차들이 다 큰 편이라 가지고 봐봐, 거의 SUV 거의 세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도 사우디랑 비슷하구나. 이 카타르도 사우디처럼 주차를 해놓고 신호를 주면은, 어 맞아, 직원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주문해 받는 그런 느낌? 와, 진짜 신기해. 하이. 와, 아,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쁘네. 우와, 진짜 이쁘다. 우와. 일단 더우니까 저 스무디 한 사발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오, 상큼한 냄새. 오, 맛있겠다. 23리알 428 8,000원. 10리알이 4,000원이니까 6에서 16. 나쁘지 않네. 그러면 요거트 하나랑 스무디를 하나 시켜야겠어. 내 앞은 약간 이런 느낌. 플레인 요거트랑 바나나 스무디. 어우, 시원하다. 지금 이 건물 근처로 가고 있는데, 아, 이 안에, 우와, 한참 안에 공사를 하고 있네. 오. 막 마켓 같은 거 열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천막 같은 거 쳐져 있고. 와, 여기 콘서트 장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국기 이런 것도 찾아줘야지. 암튼 한 달하고 10일 남은 모습은 대충 이런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아, 여기부터 시작이요. 여기서부터 쭉 가면은 시장입니다. 시장, 전통시장. 드디어 와보네. 드디어 전통시장. 오, 저기 시샵 피는 분도 있고. 야, 대충 이런 느낌. 레스토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좀 더 가면 뭐 다른 볼거리가 있을란가? 오, 야, 이게 뭐야? 우와. 와. 야, 조명. 조명 이쁘다. 진짜 화려하네. 오, 신기하다. 중동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구만. 세상에. 진짜 깔끔하게 잘 지었네. 이것은 마치 중동 부자들이 작정하고 전통시장을 만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크네. 엄지 엄지. 아니, 솔직히 이런 분위기의 상점을 내가 여러 군데를 가보긴 했는데 카타르가 좀 역대급인 것 같다. 깔끔하기로 역대급. 규모도 상당하고 상점 하나하나가 되게 깔끔하게 잘 지어진 그런 느낌? 약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딱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아왔는데. 하이. 에이, 이렇게.
예루살렘이랑 뭔가 분위기가 비슷한데 여기는 뭔가 중동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카타르 기념품도 쫙 팔고 있고. 아무튼 생각보다 엄청난 크기에 화려한 조명까지. 카타르의 마지막 날을 보내기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아이고 좀 쉬자. 네, 아무튼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던 카타르 입국부터 오늘까지 잘 있다 갑니다. 생각보다 볼 게 많아. 처음이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아랍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데 깔끔하게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타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하 안에서만 1시간 반 컷 해가지고 여기저기 갈 수 있으니까 중동 약간 찍먹하기에 좋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카타르 여행기는 일단 이것으로 끝. 아, 숙소 가는 것도 고말려. 아, Can I? Yeah, sure. Yeah, thank you. 와. 어, 신기해라. 좀 이따가 밖에 혼자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이 집주인분께서 제가 촬영하는 거에 관심을 보이시더만, 네, 지금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웃긴다. 아, 실례합니다, 엄마야. 어머, 세상에. 아이고. 이분도 속도를 즐기시는구만. How much you expected about the people? I mean, everyone is excited, quite excited, because nobody has witnessed such an event in Qatar. Oh, okay. And I have also got tickets for a match. Oh, is I'm it? I'm bringing in my brother-in-law. Wow. Which match? Portugal versus Ghana. Oh, why Portugal and Ghana? Cristiano Ronaldo. Okay. That must be quite expensive, yeah? No, the ticket prices are same for all the matches. I mean, group matches. Yeah, okay. Yeah, I can imagine you have a lot of booking, like, during World Cup, FIFA period. It's full. Just full, yeah? Oh my god. And the price is 10 times. Oh, 10 times. Oh, yeah. 이 돈 좀 벌, 이 쏠쏠하겠네. 오, 좋네. 야, 진짜 FIFA가 여러 먹여 살리는 것 같네. 이분 포함해서. 우와. 야, 저기 무슨 트램이 있냐? 어, 귀엽게 생겼다. 야, 되게 귀염뽀짝한데? 이거 그 뭐냐, 그 스타크래프트의 리버 같이 생겼다, 리버. 우와. 야, 씨, 5분마다 이 주변을 돌고 막 한다는데? 내보는 대충 이런 느낌? 야, 천장이 엄청난데? 대충 이런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마스크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계속 까먹는다니까? 적응이 안 된다. 막 같은 애중 이런 느낌. 카타르 슈퍼마켓. 처음 와다, 처음. 아니, 뭐 슈퍼마켓이야. 전 세계 어디든 비슷비슷하겠지만. 뭔가 되게 고급진 그런 느낌인데? 와, 되게 신선한데? 1kg에 4리알이면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7.5 리알. 아, 근데 여기 되게 비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게 지금 카타르 시티센터 샵인데 되게 조용한데? 되게 내가 평생 갈까 말까 한 그런 멋있긴 샵들이. 매장은 이렇게 고급진데 뭐 나는 이런 빵조가리 하나 들고 싶어. 아, 그러게. 제가 듣기로는 카타르에 그 자국민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인구의 10%만 카타르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래가지고 서로 영어를 쓰는 게 되게 흔한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고급진가 아이가? 야, 여기는 거리도 이쁘냐. 여행하다 별지랄 같은 거. 아니, 지금 여기에 사람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나 처음에 몰랐어. 아, 누가 자꾸 내 엉덩이를 만지는 것 같은 거야.